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72편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느 판사는 한 감리교 목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목사는 처제를 강간한 뒤에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미시시피주에서 한 사형수가 집행장에서 유언을 남겼는데 감리교 목사가 저질렀다는 그 범행은 실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지아주의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선고가 오판이 아니었는지 고민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판사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별 키스를 한 뒤에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1898년 1월 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맥클루드란 강간살인범이 교수대에서 나는 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생전에 내가 무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터졌고 어느 미국 병사가 쿠바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곧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이 숨겨온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범죄는 맥클루드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죽은 강간살인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진짜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까지도 모두 고백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에 하는 말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논어에서 증자의 말이라고 인용된 새가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하다는 구절도 있다시피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거나 체념하여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판을 했던 판사의 자살은 비록 사형수의 유언일지라도 그것을 착한 말로 받아들였던 결과였습니다. 유언이 갖고 있는 힘을 흥미롭게 보여준 사례이므로 모든 것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마지막 인생의 한마디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가지각색이므로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깊이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에 하는 말을 무턱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는 죄수 7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중 최은수 씨는 유언을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차분하게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목사님, 구치소 직원들, 집사님,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는 판사와 검사들을 보살펴 주셔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언이 끝나자 집내자 문장식 목사님은 간단한 설교를 한 뒤에 최 씨에게 마지막 기도를 시켰습니다. 최 씨는 나를 오판한 검사, 판사님들 그리고 위증한 아무개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최 씨는 목에 밧줄이 걸려 지하실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여 라고 절규했습니다. 문 목사님은 최 씨가 억울하다고 구명운동을 벌였던 분이었습니다. 문 목사님은 최 씨의 유언으로 더욱더 그의 무고함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행장에서 최 씨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문턱이 보였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봇은 뛰어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봇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궁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 대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봇에게 이르기를 다른 곳의 포도원과 바꾸든지 아니면 땅값을 지불할 테니 그 포도원을 양도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나봇은 자기 조상이 물려준 땅이므로 허락할 수 없노라며 아합왕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아합이 근심하게 되자 그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을 하게 하여 나봇을 장로와 귀인들 앞에서 돌로 쳐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처형된 시체는 방치되어 개가 그 피를 먹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예언하기를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이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그 시신을 운반한 병거를 물에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또 강교한 아내 이세벨도 수종들던 자들에 의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 피가 벽에 흐르고 그 시체는 개들이 먹어 두골과 발과 손바닥만 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봇의 피는 억울한 피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이세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를 하나님이 신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남을 억울하게 살해하고 그 시체까지 학대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 집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 역시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순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던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처참히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사실상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지셨던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몸부림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웠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고백은 용서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에게 성경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억울한 피를 위로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어두움에 묻혀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피가 모든 굴레에서 자유와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과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항상 지켜 주옵소서. 모든 범사위에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